배기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가님. 엔진 최고 출력, 홀스파워, 최고 출력이 중요한데 오토바이는 최고 속도가 높으려면 최고 출력이 높아야 돼요. 125cc는 85에서 잘 나가본 적한 110km가 한 땅입니다. 예. 정상입니다, 박가님. 정상, 정상, 정상. 계기판상 속도랑 GPS 속도랑 다른데, GPS 속도로 봤을 때 85km면은 계기판상 속도는 대략 한 100km 95, 100, 100km 100. 95, 100 정도 찍힙니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중국산 주드 125 이런 스쿠터류들 같은 경우에는 80km만 나왔어. 계기판상 속도가 80, 85가 찍힙니다. 계기판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125cc 배기량에 따라서 출력이 이만큼 나와야 되나. 그렇게 치면은 할리 1800cc 할리는 400km 나와야 돼요. 근데 1800cc 할리 최고 속도 해봐도 180 겨우 냅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YZ85 저 탔습니다. 아, YZ85 올로드 기술로 탔는데 85cc에 2T인데 한 20마력 가까이 됩니다. 20마력 가까이 되는데 100한 230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기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가님. 엔진 최고 출력, 홀스파워, 최고 출력이 중요한데 오토바이는 최고 속도가 높으려면 최고 출력이 높아야 돼요. 20마력대 오토바이, 125cc의 20마력대 매뉴얼 바이크의 최고 속도는 약한 120, 140km 사이 왔다 갔다 거리고요. 대략 40마력대에 이제 뭐 쿼터급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170에서 160에서 180 사이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0마력대 돌파하면은 이제 180에서 230km 왔다 갔다. 그래서 배기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고 출력, 엔진 출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제 대략 한 120마력 정도 되는 오토바이는 한 250에서 260km 정도 사이가 최고 속도고, 180마력이 넘어서면은 이제 300km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마력이 넘어서는 오토바이들은 뭐 이제 스펙상으로는 300km 이상 낼수 있지만 최고 속도는 299에서 제한이 되고, 대신에 이제 최고 속도 낼수 있는 기어 단수가 5단에서 4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4단에서 299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200마력 넘어가는 오토바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아니고 최고 출력으로 봐야 돼요. 키로당 마력수 150이면 2단 넣어도 되겠구나. 2단에 존나 맥스 진짜 존나 보탈 맥스 6km는 107, 110마력. 그러니까 110마력 정도 되면은 최고 속도는 대충 한 230, 40km대에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오토바이 배기량이 아니고 출력으로 보셔야 돼요, 박광님. 출력도 천차만별. 그렇지. 아니, 마력은 토크가 아니에요. 마력은 토크에 비례를 합니다. 정확하게 마력은 토크와 엔진 회전수와 비례를 해요. 최고 출력, 홀스파워는 엔진 회전수하고 토크가 상수로 포함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최고 출력, 홀스파워가 높을수록 토크가 낮아요.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엔진 회전수하고 마력, 그러니까 홀스파워, 그러니까 토크는 반비례를 합니다. 엔진 회전수가 낮을수록 토크가 높을 수가 있고, 엔진 회전수가 높으면 토크가 낮은 대신에 이제 최고 출력 마력은 높아져요. 어차피 근데 토크하고 최고 회전수가 높을수록 엔진 마력은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마력이 출력이에요, 마력이. 마력이 출력이라는 거는 그 이제 내연기관에서 낼수 있는 힘이라는 건데, 힘을 나타내는 이제 단위 중에 하나가 마력이에요, 홀스파워. 그거 말고 킬로그램, 그러니까 킬로 줄, 일률에 따른 줄도 있고 킬로와트, 킬로와트로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거 킬로와트로 출시, 그러니까 출력되는 표현을 이제 마력으로 변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마력이 출력을 나타내는 단위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홀스파워. 압축비는 높으면 높을수록 출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높은 압축비를 가질수록 그
내연 기관에서 낼수 있는 출력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연 기관이라는 게 제한된, 그러니까 이거지. 컵이 있죠. 요 컵에서 낼수 있는 출력이 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배기량, 요컵 안에 담기는 용량이 배기량입니다. 근데 이컵 안에 담기는 용량은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서 더 변경을 못해. 그러면 여기서 출력을 더 높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은 엔진 회전수를 높게 쓰거나 아니면은 압축비를 높여가지고 폭발 압력을 늘려가지고 출력을 늘리는 쪽으로 많이 그렇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압축비가 높은 엔진일수록 높은 출력을 뽑아내지만 그만큼 단점이 있어요. 높은 압축비일수록 연료를 많이 가립니다. 아무 연료 못 써요. 연료 품질에 따라서 출력이 좌우되고 어떻게 보면 엔진 내구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라는 게 고성능을 내는 고압축비, 고성능을 내는 오토바이는 고압축을 가진 오토바이들인데 그런 오토바이들은 고급 휘발유가 필수고 그게 아니고 배기량 높지만 압축비가 낮은 바이크들이 있어요. 그런 바이크들은 출력도 비교적 낮아요. 배기량 대비. 그런데 연료에 대한 그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급유를 쓰지 않고 일반 휘발유를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고출력 엔진일수록 보통은 압축비 높은 엔진 세팅이 따라가기 때문에 고급유를 안 쓰면은 노킹으로 인해서 엔진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고급유 권장 또는 고급유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게 한 10에서 12 정도 압력이 올라와야 고급유를 써야 된다고 그렇지. 얘기를 10면. 하더라고. 네. 뭐 그냥 단적으로 그리고 이야기 드리면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넣은 고급유 넣으시는 거는 자유예요. 내가 내돈 들여 가지고 고급유 넣고 일반 휘발유 넣고 이거는 내 자유입니다. 내가 찝찝하면은 고급유 넣으시면 되고 고급유나 휘발유나 이제 난별 차이 못 느끼겠다 하시면은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근데 반대로 나의 125나 250 끝까지는 고급유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고급유를 넣을 것 같으면 연료 첨가제를 그냥 차라리 넣어. 연료 첨가제 넣어봐봐요. 옥탄가 높아져. 저거 추루 넣으면 이제 옥탄가 아, 높아지나? 추루 주면 옥탄가 높아지나 저거? 추루는. 고급유 넣는다 해서 최고 출력이 올라가진 않아요. 고급유 세팅된 오토바이는 고급유 넣으면 올라가. 흐린 거 나오나? 흐린 거 있나? 그 흐린 거 나왔나? 일로 왔나? 집사 1에 3이다, 집사. 요는. 생긴 거는 좀 도도하이 좀 비싸 보이는데 이미 싸 버리네. 아, 새끼여 봐라, 여 트랙이여, 여 V자로 모인 거 봐라. 모이는 건 나는 오토바이 똑같죠. 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어차피 오토바이 160km 이상 넘어가면은 휠 밸런스 불안한 건 모릅니다. 예. 제가 두뇌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휠 밸런스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오토바이는 160km 이상 달리면은 풍절음, 진동,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오토바이 자체 문제인지 뭔지 제대로 알아차리기 어려워요.